우리 제 팬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살다 이런 사진을 받아보고 한 40분을 웃었나? 내가 아무리 계단 같은 신발이 있어도 그렇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 계단 같은 신발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도 그렇죠. 갑자기 이 사진을 딱 보내주면서 솔직히 이거는 이 사진을 딱 보내주면서 마지막 글이 범혜 언니 좋아하는 특이한 신발이에요. 언니가 요새 많이 힘드시죠? 저는 언니 편인 거 알죠? 언니 사랑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에 쪽지 온 걸 확인을 하다가 애써 생각했습니다. 나를 웃기기 위함이겠지. 도대체 내가 방송에다가 얼마나 계단 같은 신발을 보여줬으면 이분들은 이거를 보내는 게 장난이 아닌 진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내 계단 같은 신발 한번 가져와 볼게. 솔직히 저 정도는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저런 거는 못 사요. 제가 뭐 신고 나가죠.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들도 신으면 다 쳐다보는데 부끄럽지. 예, 맞아요. 얘가 20cm예요. 20cm인데 네, 이거 신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사람들이 엄청 난리가 났었죠. 이걸 어떻게 신고 다니냐면서, 다리 괜찮냐면서. 예, 계단 같은 신발이 있는 거는 맞는데 방금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 봐봐, 비교를 해주자면 자,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이랑 어? 예? 여러분들? 진짜 이 느낌이랑 같습니까? 여러분 같냐고요? 너무나도 달라요. 이거는 엄연히 달라요. 느낌 자체가 다르다 이거지. 예, 이거는 그렇게 뭐 높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뭐 겁나 편합니다 신었을 때.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높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높습니까 이게? 예? 얘는 몇 센치더라? 얘 18cm인가? 이런 신발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다리 겁나 아픕니다 여러분들. 걷는 게 아니고 겁나 다리가 꺾여가지고 발이 꺾여가지고 걷게 되거든요. 이건 돈도 엄청 주고 산 걸 기억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건 절대 신으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바로 다리가 아작이 나. 얘는 진짜 20cm라는 말 때문에 샀는데 말 그대로 이게 보면은 굽이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나무예요. 얘가 지금 키로수가 8kg 나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 진짜 겁나 무거워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면은 잘 들리지도 않아. 겁나 무겁습니다. 나무처럼. 이걸 뭐 인형처럼 뭐 쳐들려고 샀나? 왜 샀는지 모르겠네. 얘는 일단은 옆에 보호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게 걷다가 여러분 살짝만 삐걱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높은 곳에서 확 무너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항상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다거나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호자가 없이 혼자 걷기에는 무리돼 있어. 얘는 뭐 몇 센치야? 얘는 뭐 그렇게 높은 걸로 속하지도 않지만 내가 가진 신발 중에 얘는 뭐 15cm가 되려나? 15cm는 기본이라. 어쨌든 여러분 봤죠? 이게 지금 내가 가장 높은 신발들인데 20cm가 가장 높은 건데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나 이분이 진짜 너무 해맑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보냈다는 게 나 너무 진짜 웃겼어. 진짜 이것 좀 솔직히 너무 이 채팅이 제일 웃겨. 이봐요 여러분들 심지어 하트까지. 이러니 내가 웃겨 안 웃겨. 야 한번 신어보자. 내 키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게 신는 것도 어떻게 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얘 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냐? 오야. 어머 다리가 왜 떨리지? 이렇게 신는 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어머 얘 신는 법도 이런 어머 얘 신는 법이 이런 이렇게 신는 거 맞아? 맞을까? 난 몰라 대충 하지 뭐. 어머! 어머! 위에 공기가! 어? 오, 얘 가벼운데 얘는 생각보다? 오, 얘 가벼운데? 엄청난데? 여러분 봐봐요. 엄청 높죠?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어쨌든 얘는 괜찮네. 근데 발바닥이 너무 얇아가지고 폭이가 좀 넓어야 될 필요성이 필요해. 여기가 너무 좁아버리니까 좀 위험하네. 때까닥 하겠다 옆으로. 얘는 20cm. 얘 먼지 느꼈네. 하도 안 신어가지고. 야야야 발바닥이 뭐 발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왜 이렇게 내가 떠냐? 보이십니까?
어야 야. 얘는 무거우니까 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데? 뭔가? 이야, 여러분 어쨌든 신고 다녔다는 증거가 있죠? 보이시죠? 이야 겁나 길구만. 이야 바디가 이렇게 길면은 지금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범인데 원래 내 다리가 이게 아니면 하나 둘 셋 딱 네 범이었어. 아니지 끝에까지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범 하나 둘 넷 다섯 원래는 다섯 범이었는데 여섯 범이 되는 거네. 와 얘는 진짜 왜 샀을까? 와 얘는 진짜 좀 안.. 와 얘 엄청 아프다. 어 야 얘 어떻게 걸어? 얘는 신고? 와 얘는 진짜 어머 얘 어떻게 신고? 어머 확 낮아지는 거 봐. 이런데 보이십니까? 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높았죠? 이게 내가 지금 내 다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신발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어머 너무 심한데? 오야 어, 얘 진짜 불편하다. 얘는 너무 아프다 야.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었을 때 평범하게 딱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발목이 아파. 얘를 얘 40만원 가까이 주고 산 걸로 기억하는데 얘 미쳤나봐. 이거 왜 샀지? 여러분 얘 진짜 편해요. 얘도 좀 특이하잖아 여러분들. 얘 진짜 편해. 얘는 내가 진짜 많이 신고 다녔어. 얘 세상에 신발도 하나밖에 없을 거야. 얘는 진짜 겁나 편해. 얘는 진짜 장난 아니. 엄청 편해. 얘는 그리고 또 가벼워요. 와 키 큰 사람들은 이런 느낌일까? 그래서 어쨌든 밖에 신고 나갔던 신발들이긴 하지만 얘네는 두 번 이상을 신고 나갔던 적은 없던 걸로 기억해요. 두 번 이상은 안 신고 나갔어. 여러분 얘는 20이 아니라 30 아닐까? 얘는 30 정도 나가겠지? 아, 야 이런 거 진짜 팔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하네. 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보여준 것도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겠다. 아 사실 이런 거랑 비슷한 높이들이 꽤 있긴 있는데 가져오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사라랑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가 운동화에 꽂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쁜 운동화들을 계속 사드려가지고 운동화들도 꽤 있어요. 물론 키 높이 운동화들도 있고 제발 제가 가장 자주 신는 신발들로 가져왔어요.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얘네 직접적으로 공장에서 이렇게 설아빠가 맡겼다가 해온 거고 이 높이는 잘 안 팔더라고요. 얘는 좀 자주 신어요. 얘가 급이 아마 10몇 cm일걸? 10? 15 정도 될까? 그런 것 같고 얘는 진짜 자주 신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신는 여름에 얘도 진짜 잘 신어요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하얀색 얘 많이 신었다 흔적 보이시죠? 얘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어떠한 세트에 입어도 어떠한 원피스에 입어도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주 신는 신발 얘 같은 경우에도 굽이 있어요. 보통 이런 신발에 굽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얘는 이제 내가 한 12만원 주고 샀는데 얘는 개인 매장에서 이제 진열해 놓은 건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내 사이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샀죠. 얘는 굽이 아마 7cm인가? 7인가 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 8 정도 되는? 그 정도 굽. 요거를 세 번째로 사서 신어요. 그리고 운동화. 운동화 중에서 좋아하는 운동화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요거를 자주 신습니다. 얘는 제가 발이 220원인데 얘는 30이에요. 30을 사가지고 깔창을 깔고 신으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빠진다는 현상이 없어서 얘를 좀 자주 신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을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 겁나 덥네. 어쨌든 이거는 설아 아빠가 선물해준 거고 이거는 설아. 근데 얘가 하얀색도 있어요.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디자인인데 근데 색상만 하얀색인 거? 그래서 하얀색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 높이가 아예 없는 것들은 없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돼요. 아예 그 없는 거는 좀 신기가 힘들어. 너무 키가 작아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진짜 특이하고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발들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신발장도 생각보다 엄청 큰데 거기 다 안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둘 데도 없고 신발들도. 아줌마 애기가 불러요. 아줌마 야.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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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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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